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이렇게 먼저 이제 얼른 예, 영상 올립니다. 지금은 먹방은 아니고요, 공지 예, 해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영상 켰어요. 자, 제가 이제 언제 돌아왔냐면요, 이스탄불에서 13일, 그 월요일날 돌아왔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했느냐,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실은, 그러니까 터키 나갈 때그 튀르키예 나가기 이제 직전에 이제 방송 섭외가 와서 제가 정말 많이 찍었어요 며칠을. 그리고도 13일 날 와서 또 찍고 토요일까지 이제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이제 녹화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지금 방영이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5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침 9시에 채널 A 순정시대 예, 제가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고민살이자분이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잘 먹으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유지를 하는 예, 이 컨셉으로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찍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 PD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먹는 걸 찍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제대로 좀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맛있게 이렇게 먹는 거를. 그래서 이제 먹방을 보러 이제 와주셨으면 이제 합니다. 아니, 사실은 좀 다른 모습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제 춤추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 역사 이야기, 음식의 역사 이야기, 이런 것도 제가 준비를 나름 했는데, 방송은 아무래도 분량이다 보니까 조금, 예, 먹는 위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조금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건강하게, 예, 설에 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예, 김치 신약을 먹었고요. 예. 영상 찍어가지고 이 영상 끝나고 곧장 올라갑니다. 이거 어디 가시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자,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일요일 예, 아침 9시 예, 20분에 채널 A의 예, 순정시대 본방 사수해 주세요. 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연예인 같습니다. 다들 그 사랑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서 항상 꼭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재밌는 이런 기회를 예, 갖게 될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요거 뒤에 곧장 예, 붙습니다. 봐주시고 몰아쳐서 일요일날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